수요일장 마감 이후에 마이크론이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면 화요일장과 수요일장 중에 주목받은 종목은 바로 리비안이 되겠습니다. 폭스바겐으로부터 정말 대규모 투자를 받으면서 생명줄을 얻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이 부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비안 생명줄 확보, 그렇다면 폭스바겐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함께 보시죠. 일단 리비안과 폭스바겐의 투자 내용부터 다시 한번 간략하게 점검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폭스바겐이 리비안에 총 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7조 원가량을 투자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일단은 10억 달러를 투자해서 지분을 확보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6년까지 점진적으로 40억 달러를 추가 투자해서 합작회사를 설립할 예정인데요. 이 합작회사는 전기 아키텍처 그리고 소프트웨어 개발에 집중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전기 아키텍처라고 하는 것은 전기차 안에서 모든 컨트롤러와 이런 것들을 구동할 수 있는 그런 설계 작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리비안이 얻는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바로 50억 달러라는 이 큰 금액을 얻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폭스바겐은 무엇을 얻게 될까요?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폭스바겐은 리비안에 50억 달러를 주게 됩니다. 반면에 리비안은 이 전기차 관련된 기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폭스바겐에 내주게 되죠. 과연 이 교환이 윈윈 전략이 될 수 있을지는 지금 월가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폭스바겐이 지금 좀 딸리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전기차 그리고 자율주행을 비롯한 소프트웨어 부문에서 조금은 뒤쳐져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게 폭스바겐의 올해 1분기 전기차 판매량 전년 동기 대비 3.3% 감소했다라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리비안이 가지고 있는 전기차에서의 강점 그리고 소프트웨어의 강점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반면 리비안은 전기차 시장 수요 자체가 둔화하면서 지금 좀 부진한 모습을 겪고 있었고요. 또한 지금 중국산 저가형 전기차가 많이 진입을 하면서 더욱더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폭스바겐의 50억 달러가 너무나도 귀한 투자금이 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생명줄을 확보했다라는 그런 평가가 나왔고요. 시장도 긍정적으로 반응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이틀간 30%대 20%대 상승률을 기록을 하면서 정말 주가가 이렇게 바로 튀어오르는 모습들을 보였고요. 지금 수요일장 종가 기준으로 14달러 선에서 멈춰서 있는데요. 월가의 생각은 어떤지도 한번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리비안에 있어서는 윈 전략이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조금 더 비중이 많이 차지합니다. 리비안은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하긴 할 텐데 이번에 폭스바겐이 투자해준 만큼 추가 자금 확보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 있고요. 폭스바겐이 단순히 그냥 투자금을 대준 게 아니라 리비안 안에 또 무언가 알맹이가 있다고 봤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른 이들이 또 리비안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투자자들이 모르는 리비안에 무언가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투자 심리를 자극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운영과 생산 비용 절감이 기대가 된다라는 코멘트도 있었는데요. 합작회사를 설립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기대면 운영과 생산 쪽에서 비용 절감 예상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목표 주가 기존의 10달러에서 14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죠. 물론 이날 마감가 기준으로 이미 14달러를 달성하긴 했지만 목표 주가 상향됐다라는 점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모두가 긍정적이진 않습니다. 다소 조금 부정적이거나 조금 한 발 후퇴하는 그런 코멘트들도 있었는데요. 이미 리비안의 적자 너무 크고 또한 전기차 시장이 얼어붙어 있기 때문에 수요 측면 이슈가 해결되지 않는 한 투자금을 받는다고 해서 리비안이 뭐 살아나기 뭐 좋아지는 환경이 되는 건 아니다라는 그런 입장도 있고요. 합작회사가 효율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리비안 자체적으로 대규모로 생산하기 위한 그런 도움을 받아야 한다라는 코멘트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폭스바겐에 대한 시장 반응은 어떻게 됐을까요? 폭스바겐의 주가를 통해서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폭스바겐은 지금 독일 증시에 상장이 되어 있는데요. 지난 5거래일 동안 0.47% 하락을 했습니다. 투자를 발표했던 지난 25일에도 하락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26일에 밤 사이에도 꽤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폭스바겐에 대한 주가는 하방 압력을 받은 건 일단 돈을 내줘야 한다라는 부담감에 있을 수 있겠죠. 그 대신 얻는 게 있긴 하겠지만 당장 나가는 지출로 인해서 투자자들 조금은 실망 매물을 내놓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에 리비안에 투자를 하면서 자동차 사업 부문 현금 흐름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한 여파가 주가에 나타났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이던스를 갉아먹으면서까지 리비안에 내준 만큼 뭔가 제대로 확실하게 얻어오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월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은 갸우뚱하고 있는 듯한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멘트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폭스바겐의 50억 달러 투자는 일종의 추격 전략인데 빛을 발하려면 수년이 걸릴 수 있다라는 코멘트가 나왔습니다. 지금 전기차 그리고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살짝 뒤쳐져 있는 폭스바겐이기 때문에 리비안을 통해서 어떻게 그 부분을 추격해보고자 하는 것 같은데 매출액까지 그 수익이 반영되기 아닌 수년이 걸릴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또 다른 코멘트로는 리비안은 지금 프리미엄 전기차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최근 중국산 저가형 전기차의 공세가 매우 공격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프리미엄의 전기차 관련된 그런 소프트웨어, 그런 기술에만 집중을 하다 보면 중국산 전기차로부터 큰 위협을 받을 수 있다. 이 부분 조심해야 된다라는 코멘트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투자 의견, 전반적인 투자 의견에 대해서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리비안의 투자 의견은 이렇습니다. 월가에서 꽤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지금 투자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요. 20명 중에서 단 10명만 매수 의견 내놓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매수 전반적인 의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지금 보유가 8명이고요. 셀도 2명으로 나와 있는 만큼 리비안 추가적인 진입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지금 목표 주가 최고치로는 21달러까지 나와 있지만 최저치가 8달러입니다. 이로써 평균 목표 주가 13달러 79센트에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수요일장 종가 기준 하락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만큼 이 부분 잘 참고하셔서 진입을 해보셔야겠습니다. 또 폭스바겐에 대한 월가의 투자 의견도 같이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 증시에 상장이 돼 있지만 월가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일단 12명의 애널리스트들이 투자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 중에 8명이 매수를 의견을 내놓고 있고 3명이 보유 그리고 셀도 1명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 주가는 149.3유로가 되겠는데요. 추가 상승 여력 리비안보다 꽤 큰 폭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약 42%가량의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리비안에 대한 그런 훈풍이 불어지자 전기차 시장 전반에 좀 테슬라, 뭐 루시드 같은 전기차 시장 전반에도 훈풍이 부는 모습들 나타났는데요. 업계에서는 지금 중국 전기차들이 워낙 공격적으로 치고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폭스바겐, 기존의 전통적인 차와 전기차 업계 간의 이런 합침, 수직적인 통합은 중국과 경쟁할 때 굉장히 유리한 측면이 있을 것이다 라는 업계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들 있었습니다. 이렇게 리비안과 폭스바겐의 협력에 대해서 저희가 사인 짚어봤습니다.